안녕하세요. 오감만족 요가 윤정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빠질 수 없는 스마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목과 허리 등에 많은 무리가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북목, 일자목 등 점점 척추의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자세 습관을 고쳐줄 수 있는 바디 밸런스에 좋은 요가를 알려드릴게요. 또한 체내 밸런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주스도 소개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의 속과 겉건강을 챙기는 윤정원의 오감만족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하체 밸런스 동작입니다. 하체 전체를 강하게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 특히 발목을 많이 접지르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동작이니 주목해보세요. 자, 먼저 시작합니다. 자, 두 다리를요, 그대로 주먹 두 개가 들어가 여유를 주세요. 그리고 양손은 어깨 아래 손바닥 유지하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발끝을 세어보세요. 자, 어깨가 귀 쪽보다 올라가지 않게 그대로 어깨 아래쪽을 완전히 긴장을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가능하면 복부의 힘도 풀지 마시고요. 복부 아래 단전을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긴장을 주세요. 그 상태에서 발끝을 세우셔서 나의 오른 다리 쭉 한번 펴주시고요. 왼 다리 쭉 한번 펴주셔서 힙이 어깨보다 올라가지 않게 완전히 낮춘 상태에서 유지하실 거예요. 이때 발목 뒤쪽으로, 뒤꿈치 쪽으로 체중감을 계속 밀어주실 거고요. 자, 어깨에 힘으로 버티지 마시고 하체 전체 힘으로 유지해 보실 거예요. 자, 숨을 마시고 내쉬는 후 반복을 다섯 번 정도 유지하셨다가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호흡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후 그리고 한 번 더 올라오실게요. 쭉 끌어올리셔서 뒤꿈치를 계속 뒤쪽으로 밀어보세요. 다시 마셨다가 내쉬면서 내려오실 거고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쭉 뒤꿈치 밀어보시고. 자, 여기서 중요하실 점은 복부 아래쪽에 힘이 풀리지 않게 완전히 잠근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뒤꿈치 쪽으로 체중감 계속 미시고 가슴이 안으로 말리지 않게 활짝 열어서 유지하신 상태에서 다섯 번 정도 호흡하셨다가 내쉬면서 무릎 바닥에 내리실 거고요. 다시 힙을 뒤꿈치 쪽으로 가져오셔서 마시고 내쉽니다. 이번 동작은 하체 밸런스 변형 동작인데요. 방금 했던 하체 밸런스 동작에서 조금 더 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동작입니다. 특히 하체 뒷근력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 정체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동작이니 주목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두 다리를 그대로 아까처럼 두 다리 주먹 두 개 정도 여유를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양손은 어깨 아래 손바닥이세요. 발등을 바닥에 붙여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 고개는 정면을 바라보실 거고요. 배꼽 아래 단전에 힘이 풀리지 않게 그대로 딱 잠그고 계신 느낌으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오른 다리를 한번 뒤쪽으로 쭉 한번 늘려보실 건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왼쪽으로 몸이 기울어지지 않게 합니다. 중심을 배꼽 아래쪽으로 잡아주신 상태시고요. 여기서 왼팔을 한번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나의 손끝과 발끝이 만난다는 느낌으로 쭉 한번 일직선으로 늘려주신 상태에서 유지하셨다가요. 마시고 내쉬면서 왼손 바닥, 오른 무릎 바닥에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게요. 자, 왼 다리를 쭉 한번 늘려주시고 오른손 끝 늘려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오른손 왼쪽 무릎 바닥에 다시 오른 다리 쭉 뻗고 왼손 앞으로 다시 마시고 내쉬고 내려오셨다가요. 다시 한 번 더 마셨다가 내쉬면서 쭉 늘려보실 거예요. 자, 변형 동작을 바로 들어가실 건데 여기서 조금 더 강도를 더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왼발 끝 한번 멀리 바닥에 무릎 펴서 찍으시고요. 그대로 오른 다리를 끌어올리셔서 힙과 발끝을 평행 상태로 유지해보세요.
다시 반대쪽 바꿔서 왼다리 끌어올리고 발끝은 미시는 게 아니라 당기셔서 더 힙까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끌어올리시고요. 마셨다가 내쉬면서 끌어올리시고 이 동작 10번 정도 반복을 해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후, 마시고 내쉬고 후, 복부의 힘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마셨다가 내쉬고 후,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마셨다가 내쉬고 후, 그대로 무릎 바닥에 닿게 내려오시고 발등 바닥 천천히 올라오셔서 숨을 크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돌아오세요. 운동만 한다고 건강해지기는 어렵습니다. 먹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스는 바디발란스에 좋은 주스입니다. 이 주스는 미네랄이 풍부한 비트가 들어가서 직장인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주스인데요. 윤정원의 오감만족 요가에서 추천하는 오늘의 주스는 미네랄이 풍부한 비트 주스입니다. 이 주스에는 비트 외에도 사과와 레몬이 들어있어 달콤한 맛을 더하는데요. 뿌리 채소인 비트에는 미네랄은 물론 안토시아닌, 철분 등이 풍부해 암과 빈혈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아침을 자주 걸러 몸의 밸런스가 파괴된 현대인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주스 하나로 기운이 넘치네요. 여러분도 주스를 통해 건강을 챙겨보세요. 이번 동작은 전신 밸런스 동작입니다. 한 다리로 균형을 잡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발목을 잘 접지르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동작이니 주목해보세요. 자, 먼저 두 다리를 붙여주신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양손을 가슴 앞에 깍지를 한번 껴주실 거고요. 척추부터 나의 발끝까지 완전하게 바로 서주신 상태에서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다리를 많이 가지 않으실 거예요. 살짝 앞으로 어깨 넓이 한 뼘 정도만 앞으로 가주시고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뒤에 있는 왼쪽 뒤꿈치를 끌어올리실 거예요. 자,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오른 무릎 살짝 접어서 발끝부터 뒤꿈치부터 상체를 앞으로 사선으로 쭉 늘리는 느낌을 주세요. 자, 여기서 숨을 마시고 호흡 내쉬면서 오른 다리 힘으로 바닥을 차면서 왼 다리를 살짝 끌어올리세요. 자, 호흡을 마셨다가 다시 내쉬는 호흡에 왼 다리를 천천히 끌어올리실 거고요. 양손을 이제 앞으로 쭉 밀어서 나의 손끝과 발끝이 만난다는 느낌으로 밸런스를 주세요. 전신 밸런스 유지하셨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일어나셔서 뒤에 있는 왼발 끝 바닥에 오른 무릎 살짝 접어서 뒤로 런지 하실게요. 다시 양손 가슴 앞에 돌아오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반대쪽 바로 가겠습니다. 자, 왼쪽 다리를 앞으로 런지 하시고요. 그대로 오른쪽 뒤꿈치를 쭉 끌어올린 힐업 상태에서 척추를 바로 세우세요. 자,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 왼무릎을 접어서 머리 끝부터 뒤꿈치까지 쭉 연결시켜서 늘려보시고, 자,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왼 발바닥으로 바닥을 차면서 오른 다리를 끌어올려보세요. 근데 왼 다리 무릎이 막 흔들거리시는 분들은요, 양손을 블럭을 잡고 그대로 왼 발바닥 바닥에 오른 다리를 쭉 늘려서 가슴이 안쪽으로 처지지 않게 가슴을 끌어올려서 척추를 길게 밀어보세요. 이때 왼쪽 골반이 올리지 않게 그대로 두 엉덩이 같은 선상에 맞추시고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왼 다리를 가능하면 접지 마세요. 완전히 펴주시는 상태 유지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 다섯 번 정도 유지하세요.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다시 오른발을 뒤로 멀리 바닥에 내리실 거고요. 가능하면 양손 다시 가슴 앞에서 깍지 껴서 권총 모양 만드셨다가 척추를 밀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그리고 왼무릎 접어서 뒤로 한 번에 런지 오시고 마셨다가 길게 내쉬면서 호흡 비워줍니다.
이번 동작은 전신 밸런스 변형 동작인데요. 방금 하셨던 동작에서 조금 더 운동의 강도를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목해 보시고요. 다리 뒤쪽 라인을 많이 스트레칭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리 전체 뒷근력에 힘을 길러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 정체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동작이니 주목해 보세요. 자, 먼저 두 다리를 붙여주신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양손을 골반 위에 먼저 올리실 거고요. 상체를 90도 정도 먼저 접으세요. 힙을 뒤로 쭉 빼시고 척추를 반듯하게 세워주신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자, 양손을 이제 어깨 아래 손끝 바닥에 내리실 거고요. 척추 길게 뽑아내신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살짝 뒤로 접어보세요. 자, 왼 다리는 무릎을 접지 마시고 완전히 바닥을 밀어서 뒤꿈치로 밀어서 다리를 쭉 늘리실 겁니다. 여기서 오른 발끝을 들어 올리셨으니까 왼손을 뒤쪽으로 가져가셔서 발끝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오른손, 이 바닥에 있는 오른손 끝으로 바닥을 밀면서 척추를 바로 세우실 거고요. 그대로 오른 발끝을 천장으로 쭉 끌어올리시면서 왼 다리 완전히 펴주는 느낌 주시고 발끝 멀리 밀어서 나의 몸 뒤쪽을 충분하게 열어주시고요. 전체 밸런스를 느껴보세요. 자,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돌아오실 때는요. 왼손 바닥을 짚고 오른 다리 길게 펴서 천천히 왼 다리 옆에 오른발 내려놓으실 거고요. 숨을 마시고 한번 길게 내쉬어봅니다. 자, 바로 반대쪽을 가주실 건데요. 자, 오른 발은 바닥에 내리실 거고요. 왼쪽 뒤꿈치를 살짝 바닥에 떼보세요. 이제 반대쪽 한쪽 한쪽을 밸런스를 잡는 효과가 굉장히 강해서 한쪽 다리에 힘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힘이 약한 쪽을 더 많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오른 다리는 완전히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왼쪽 다리 오른손으로 발끝을 잡으세요. 그리고 오른 다리를 무릎을 접지 마시고 쭉 펴서 그대로 왼손으로 바닥에 밀면서 나의 왼쪽 발끝을 천장으로 쭉 끌어올리세요. 이제 오른쪽 다리 뒤쪽이 굉장히 당겨지면서 스트레칭 효과가 강합니다. 자, 어깨를 여시고 오른 어깨 충분히 균형을 잡고 다섯 번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 유지하시고요. 그대로 오른손 바닥에 닿으신 상태, 왼 다리 쭉 뻗어서 그대로 오른발 옆에 왼발 내려오실 거고 숨을 마시고 내쉬며 상체의 긴장을 완전히 바닥에 툭 떨궈보세요. 호흡을 마셨다가 척추를 최대한 말아서 롤업으로 척추 말아서 올라오시고 마시고 길게 내쉬어봅니다. 네, 방금 하셨던 동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블록을 이용해서 한번 자세를 취해 볼 건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양손을 바닥에 내리실 겁니다. 척추를 바르게 세우셔서요. 이때 손끝이 바닥에 안 닿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블록을 한 손으로 잡아주세요. 블록을 잡으셔서 나의 오른 다리를 뒤쪽으로 살짝 접으실 거고요. 왼손으로 그대로 발끝을 잡으세요. 네, 블럭이 막 흔들거려 너무 오른손으로 유지를 하시면 안 되고요. 하체 힘이 강하게 받쳐주셔야 됩니다. 자, 하체를 바닥에서 쭉 밀어내신 상태 오른손으로 블럭을 밀면서 발끝을 천장 쪽으로 쭉 끌어올리세요. 자, 뒤쪽 허벅지 라인이 당겨지면서 굉장한 스트레칭 효과가 있어서 초보자 분들도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실 때도 자, 오른 다리를 쭉 뻗어서 왼손으로도 블럭을 같이 잡으시고요. 그대로 오른 다리, 왼 다리 옆에 내려놓으시고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일어나시고 다시 길게 호흡 다시 내쉬어봅니다. 바디 밸런스에 도움이 되는 요가와 건강 주스로 균형을 바로 잡으셨나요? 그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밝은 오감이 가득 차기를 바라며 윤정원의 오감만족 요가 마치겠습니다.